3만 원어치 정도? 응. 박스가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개발 미키 꽈랑초입니다. 안녕 단띠야. 웬만한 음식은 다 들고 왔고 부족한 것만 마트에서 좀 샀습니다. 네, 됐고요. 지금 가는 곳은 어디죠? 지금 여기가 이제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그 글램핑장. 캠핑도 지금 안 해봤고 급하게 그냥 그쪽으로 이동. 아니 사실은 형 저기 회 뜨는데 노지 가서 회 뜨면 거기 물도 없고 그 모양새가 안 난다. 그래서 그렇지. 이제 물통도 챙겨야 되고 네.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좀 돼 있는 대로 가서 네. 이왕 뭐 가는 거 뭐 장작도 저 떼고. 오늘의 콘텐츠 횟집 사장이랑 캠핑 가면 벌어지는 일. 오늘은 이제 우럭 먹방. 방어 우럭 이런 거 잘 안 먹었어 우리가. 기본적인 거 너무 흔하다고 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먼저 똑바로 하라고. 야 형 이거 음식 이렇게 많이 싸가가지고 저기 전보라면 먹방 할 수 있겠나? 전보라면 먹방? 네. 뭐 그거야 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보를 먼저 먹어야 되나? 전보를 맨 끝에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럼 배불러가 못 먹는다고 핑계 댈 거잖아요 또 그러면. 야 전보 이게 몇 봉이야? 컵라면으로 한 8개 정도. 아우 그걸 못 먹어. 다른 거 음식을 괜히 쌓았네. 아 다음 캠핑 올 때 하면 되죠 뭐. 저거는 뭐 유통기한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네가 가져오는 건 유통기한 잘 봐야 돼. 야 그 통조림 썩은 거를 그걸 아우. 그게 근데 의외로 미치는 줄 알았다. 조회수가 너무 재밌는데 나는 그게 의외로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예. 네. 저기 내가 신기 시켜가지고 네. 지금 얼른 다 고쳐요. 잠깐만 잠깐만. 나는 진짜 그 냄새 진짜 와 지금도 막 상상이 된다. 엔진이 페라리 소리가 나네. 지금 50km인데 이거 몇 마트 탔니? 지금 17,000이야. 우와 새 차죠 뭐. 미안해요 오르막길 갈 때. 조만간에 어디 갔다가 고립하면 되겠는데. 20만 넘어가면 이거 10만이 아니라 17,000이라고요. 17,000. 아 잠깐만 새 차네. 새 차죠 새 차. 레인데 또 둘이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위에 또 이 루프탑 텐트랑 어닝까지 다 있으니까. 아 무게가 많이, 많이 나가서 그러는구나. 운전자라도 말라깽 해야 되는데 옆에 탄 사람이라도 말라깽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몸무게가 100kg, 많이 나가. 100kg 넘잖아. 네. 100kg, 200kg. 와 이것만 해도 몇백 킬로 나간 거 아니야. 네. 무너지면 안 되는데. 오케이 뜨면 눈부신 아침 햇살과 모닝콜 너와 시작하는 하루 마치 내 인생의 포커스가 지금에 맞춰진 걸까. 여긴가요? 어 맞아. 에어 텐트가 많네. 차는 그냥 여기다 대놓고 잠깐 펴도 되겠구만.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완전 깊은 그런 계곡은 아닌데 아니지. 물이 쫄쫄쫄 흐르면서 ASMR을 충분히 들을 수 있네요. 그렇지. 나도 나중에 이런 거나 할까. 글램핑장이나. 어이구야. 많아 짐이. 야 카메라 꺼먹고 내려놓고 옮겨 빨리. 아이고 편하네. 어 그래 일꾼의 탄생에서 일 많이 하니까 옮겨봐. 어. 난 내가 들고 있을 테니까 다 옮겨 알았지. 아니 여자 만날 때는 완전 젠틀맨이면서. 누가 형이요? 누가 여자를 만날 때 젠틀맨이야? 아, 형 젠틀맨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지. 아 뭐 여자 얘기만 나오면 발끈발끈. 아 참 잘 들어. 사시미 칼 있어 거기. 와. 아니 노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우 못 한다니까 이제 힘들어서. 여기 이따가 물도 떠와야 되고 회 떠야 되잖아. 여기 물이 없네. 아니 간단하게 먹을 거 싸우면서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나는 원래 준비성이 좀 좋잖니. 어?
다 먹이려고 내가 챙겨오는 건데 뭐래 잔소리가 많어. 어? 챙겨주면 챙겨주는 대로 먹어야지. 준비성 철저해? 준비성은 완전 웬만한 여자들보다 낫지 내가. 자, 준비성 영어로 뭐죠? 스탠드업. 아, 됐고. 아, 준비할 때 영어로 뭐예요? 레스 유. 레스 유. 한번 해보지.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적힌 거지? 뭘? 여기 적힌. 몰라. 야, 빨리 짐이나 옮겨. 야,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우리 메이커 모르잖니. 자, 글램핑장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컴온. 불이 없나? 왜 꺼요? 켜져 있는 거를. 오, 좋다. 근데 완전 새 글램핑장은 아닌 것 같네. 아우,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아니, 집을 들어다니려면 좀 여자 들어다녀야지. 아, 참. 아, 형도 그렇게 했잖아요. 야, 형은 수입 맥주 먹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영어를 왜 안 하는지 알아? 왜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야지. 근데 왜 파스를 먹어요? 영어로 적혔는데. 으이씨, 깜짝이야. 왜 놀라는 거야? 일단 뭐 맥주 한 잔부터 까죠. 안주를 먼저 까놓고. 아, 진짜 뭐 국민의 꿈이 왜 이러는 거야? 어? 그걸 한 방에 못 까요? 아니, 무식하게 힘을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입이 거스르나. 자, 각자 따로 먹읍시다. 짠. 짠. 거품나게 따로 먹어. 아메리칸 스타일로. 오케이, 스탑. 뭔가 맥주 같잖아, 그지? 원샷! 노브레키. 뭔가 밍밍하다, 심심하고. 맛은 나잖아 근데. 응. 그게 웃기더라고. 향을 첨가했대. 향을 내가 검색해보니까 정취가 좋아가지고 맥주를 한 잔 먹어도 좋네. 응? 아, 요즘에 이게 맛있대. 야, 알겠습니다. 난 또 종합검진 받아야 돼서 맥주를 못 먹어요. 나도 지금 검진 받아야 되는데. 자, 마법이 시작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Coming soon. 아니, 나는 형 여기 한번 올라가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로. 뭐 진짜 장치해놓은 거 아니지? 아이, 형. 나무 때문에 후진해야 될 것 같아. 아니, 한 요 정도만 후진해야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야. 아니, 그걸 지금 계속 따는데 거리 측정을 못해? 아, 아, 감 떨어지게 진짜. 어때요? 자, 신발은 던져. 아이, 씨. 아, 그 던지란 말을 왜요? 밑으로 그거 넣어, 지금 넣는데, 어, 넣는데. 자, 야, 여기 둘이 올라가도 돼? 뭐 네 혼자 쓰면 딱 맞겠는데. 아우, 이 등치 큰 사람들 둘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들어오세요. 야, 이거 생각보다 높다. 들어오세요. 올라오세요. 어, 생각보다. 응. 이게 딱 두 명이네? 예. 애들은 세 명까지 올라올 수 있겠네. 예. 야, 이게 생각보다 높다. 어. 아, 또 여기서 보는 거랑 틀리네. 분위기가. 죽여줘요? 괜찮네, 생각보다. 어. 자, 저부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게 진짜 힘이 없어. 빨리 대. 확 집어던지기 전에 빨리 대라고. 아버지 마, 여기 뛰어내리지도 못해. 다리 부러져. 아이, 까부지 말고 빨리 대라고. 아, 빨리 대. 나 지금 화장실 가도 화장실. 더 나보라고요. 더 나오기를 씨. 떨어지지. 아, 빨리 대, 빨리. 빨리 대라니까, 화장실 가. 까부지. 진짜 옆에 사람도 있어서 소리 안 지르는데 내가. 아, 까부지 말고 빨리. 확! 진짜 신발을 벗어가지고 확 집어던져 볼라, 진짜. 빨리, 이거 대라고. 아, 빨리 대라니까. 예상했어요. 너는 하여간 먼저 뭘 하면 안 돼. 아, 저 방에다도 뭐 갖다 놓은 거 아니지? 빨리 돼! 그만 까불지 말고. 씨, 진짜 배터리도 없다니까 지금. 어떤 배터리가 없어요? 아니, 카메라 배터리도 없어. 아, 충분해요. 아니, 아, 그러면 제가 저기 아니, 화장실 보조 배터리 연결하고 아니, 올게요. 까불지 말고 빨리 대라고. 자, 확 전화기 집어. 빨리 대라니까. 빨리 대. 힐링하러 왔잖아, 힐링. 자, 내려오세요. 지금 돌이 걸어. 고리 걸어. 돌려서 고리 걸어. 고리를 걸으라고. 내가 바본 자로 지금. 나. 불도 되면 어떡하려. 야, 이거 머리 휘청거리니. 생각보다 높네. 아니, 진짜 생각보다 높아. 이게 낮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높냐? 나 빨리 화장실 갔다 올게. 어. 비켜.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아. 작은 거라고. 화장실 가는데 왜 따라오냐. 왜? 뻥! 벌써 붙었네. 그냥 나도 됐어. 비 많이 온다. 야, 왜 여기다 이거 비 안 맞냐? 비 소리 좀 나죠. 어. 아, 좋네. 와, 죽인다. 갑자기 어? 폭우가 내리네. 오늘 뭐 차에서 자자고? 개코나 이거 내가 안 잡았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형, 감성 캠핑인데. 감성은 무슨 감성이요? 말투가 왜 이렇게 감성이 없어요? 아니요. 감성 캠핑에 형 말투 들어가면 이거 다 깨진다니까요. 와. 아, 좋다. 오래간만에. 노래 하나 틀어줄까? 노래는 이 노래가 제일 좋죠. 비 오는 날에는 제일 좋은 노래가 있잖아요. 이 노래가 제일 좋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미키! 꽈라라랑스! 똥띠야! 어, 젖는다, 젖어. 어, 옆으로 좀 가봐, 옆으로. 와. 나 비가 세게 오는데? 응. 와, 근데 비가 이렇게 오냐? 와. 저기요. 와. 나무도 일로 빼고, 나무도 다졌잖아. 내가 아까 그 안으로 하라 했지. 아, 일꾼 내 탄생 진짜. 이 일꾼 이거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 옆에 불 붙는다. 너무 가깝잖아. 아, 뭔가 어설퍼. 아우, 우와, 와, 대박이다. 대박이네, 진짜.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오냐, 와. 소리 대박이다, 와. 형, 대박인데요? 폭우다, 폭우. 이거 완전 폭우 캠핑이다, 와.
야, 비가 진짜 많이 오네. 네. 그냥 이거 저기 뭐야 먼저 있잖아. 딱 비물 좀 먹자. 빨. 와. 딱 이렇게 제대로 먹고. 거의 찜 되는데, 찜. 화력이 이래 약하니. 진짜 저도 올려?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지? 이거 뭐 이래갖고 언제 끓여먹어, 이거. 와, 오. 끝났다, 끝났어. 수탕도 그냥 뵐 것 같은데? 매운탕에? 와. 바로 끈다, 바로 끓어. 어? 와. 이거 내가 볼 때 5분 안에 끈. 딸내미 아니면 안, 아니 사모님 같진 않은데. 배구 선수였지? 아 이거 1분 30초. 아, 절대 안 돼. 우와. 엄청 맛있겠네. 물 좀만 줘봐. 우럭은 머리를 먹어야 되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다 뜯어 먹어. 나 회랑 구이 먹어야 되니까, 난 밥을 조금만 먹을래. 오케이. 조금만 줘. 응. 오케이, 됐어. 굿. 오케이. 국물 한번 먹어볼까? 끝났어, 이거 내가 볼 때. 건져지 다 안 됐죠? 예. 건져 못했어. 아니, 긴급해가지고 내가. 아니, 개그맨 모르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일꾼의 탄생. 예? 일꾼의 탄생 나오고. 예.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봐가지고. 아. 어때? 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와, 따라봐. 이거 그냥 못 먹는다, 이거. 와, 야. 아, 이거는 이거. 오케이. 어이구야. 아, 우럭 죽이네. 와, 다음부터 우럭을 좀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지 않냐? 어, 그거는 회 뜨고 남은 걸로 먹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온전히 넣었잖아. 그렇지. 야, 진짜 맛있지? 구이도. 아우, 중요해. 응? 진짜로. 죽여주네. 소주나 한 잔 줘봐. 와, 술이 그냥 술술 넘어가네. 비도 오고. 좀 있으면 이 비도 구경도 못할 것 같은데. 넌 동네에서 만났으면 말만 하진 않대. 지금도 저 멀리서 보면 무서워서 돌아갔을걸? 술 먹다가 확 놀래켰을 것 같은데. 미쳤다,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 느낌 이상하다. 맥주를 계속 먹는 느낌인데 술이 전혀 안 차니까. 안 차니까.
내가 그랬어. 저번에 수술했을 때 내가 한 박스 시켜놨거든. 아, 치질 수술했을 때요? 뭔 수술? 금방 얘기했잖아요. 수술. 다른 수술. 어, 무슨 수술이야? 있어. 봐봐, 애드립이 안 떠오르잖아. 치질 수술 아니라고요? 밥 먹는데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말고. 거기 간호사인가 누가. 진짜로? 예. 네. 병원에서 봤다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빼박이네. 아니, 치질 수술 할 수도 있지. 왜 그거를 의식을 해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한 박스. 예. 응. 여기 앉으시면은 유튜브 카메라에도 나오실 거예요. 여기 아, 딱 그래. 앉으시면. 예. 네. 아빠의 캠핑장. 원주입니다, 원주. 큰 아빠요, 작은 아빠요. 자. 자, 하나, 둘. 와, 5초 또 걸려있네. 나이 드신 분들. 안녕하세요. 미키란트는 조카.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